자, 그 다음 질문 갑시다. 자, 이 질문은 만만치 않습니다. 질문 이거에서 별표 한번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the well-trained creative scientist. 자, 여기 이렇게 주어 한번 잡아주시고, well-trained가 훈련을 잘 받은 이란 뜻이야. 잘 훈련 받고요. 그리고 creative, 창의적인 과학자들은 realize, 깨닫습니다. 뭐를요? 대쩌리아를 깨닫는데요. 자, 대쩌리아만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The information, 정보, 다시 한번 주어 나왔지? He contributes, 이렇게 주동이 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줘? 묶어주시고 수식입니다. 맞지? 정보는 정보인데 그가 기여하는 정보야. 그래서 이때 기여하다라고 해도 되고 조금 쉽게 가보자. offers라고 바꿔주세요. 그가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과학적 정보겠지 당연히. 과학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cannot be fully appreciated. 완전히 온전하게 못되어질 수 없다. 형광펜 한번 해주시고 이때 appreciate는 이해하다라고 쓰였어. 그래서 완전히 이해되다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아시겠죠? 저기 오늘 막 전화도 오고. 자, be fully appreciated. 못되어질 수 없다. 온전하게 이해가 되어질 수 없대요. Unless 요거 테마 딱 해봐.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지. 자, 뭐 하지 않는다면. He communicates. 그가 전달하지 않는다면. 자, 여기서부터 해석이 막 꼬이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지금 보면 요 문장 안에 부정어 하나 있지. 그리고 unless도 결국은 뭐야? if not이니까 부정어가 두 개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not 빼고요. 나 빼고 해석할 거고 unless의 not을 빼고 해석할 거야. 그래서 unless 대신에 if라고 넣어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편할 거야. 그럼 다시 봐. 과학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야. 됐지? 만약 뭐 하면? 그가 전달하면 무엇을? His scientific thoughts and ideas. 그의 과학적인 생각과 개념을 전달한다면. 됐지? In a manner that. 자, 요것도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자, 이때 manner는 way야. 그러면 우리 in a way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 방식으로 라고 해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뒤에 대시 붙으면 우리 어떻게 했어? 수식해서 대절이야 하는 방식으로 라고 덩어리째로 봤었잖아.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further interactive communication. 자, further가 여기서는 더 깊은 interactive가 상호작용하는 이라서 여기서 쌍방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쌍방향 소통. 근데 그 소통에 또 뭐 단서가 또 달려있어. 무슨 소통이냐면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with other scientific information. 다른 과학적 정보야. 그게 past, present and future.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다른 과학적 정보를 가지고 더 깊은 쌍방향 소통이 is feasible. 자, feasible 단어 좀 어렵다. feasible이 뭐냐면 실행 가능한. 그냥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행 가능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자, 그러면 이 문장 다시 해석할 거니까 다시 한번 봐봐. 자, 이 과학자는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제공하고자 하는 그 정보 있지. 새로운 과학적 사실 이런 게 완전히 이해가 되어질 수 있대. 뭘 해야만이? 뒤에 조건이지 뭐 해야만? 그가 자신의 생각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돼? 더 깊은 쌍방향 소통이야. 나만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는데 단서가 하나 더 달려있지. 다른 과학적인 정보도 같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게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을 하면 자신의 정보가 이해가 되어진다. 조금 이해되니? 그래서 워낙 이 문장 자체가 좀 번잡해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that is 라고 하면서 뭐 해줘? 이 첫 번째 문장을 조금 더 간결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new scientific information, 새로운 과학적인 정보는, 그럼 봐, 여기서 새로운 과학적인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지. 과학자가 전달하고 싶은 과학적 사실. 내가 뭔가를 발견을 했어. 아니면 과학적 사실을 뭔가 진보를 시켰어.
그러면 이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는 어떻게 되어줘야 되냐면 must be embedded 형광펜 해야 됩니다. embed가 끼워 넣다야. 그래서 얘는 포함이 되어줘야 되고 끼워 넣어줘야 됩니다. 됐지? 어디에? In the contemporary grammar of its subject matter. 천천히 해석해보자. 어디에 끼워 넣어줘야 되냐면 contemporary가 현대의, 당대의, 당시대의 이 말이야. 그 시대의 grammar가 여기서는 문법이 아니고 principle과 같은 원리를 얘기합니다. 자, 뭐의 원리? Its subject matter. 이게 주제 분야야. 그러니까 자기가 발표하고자 하는 그 과학 주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분야에 그 당시의 원리라고 하면 그 당시에 통용되는 지식 있지. 그거 안에 끼워줘야 되는 거야. 갑자기 아무 얘기도 없이 A는 B야 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있잖아. 그 사실에 끼워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아 여기서 파생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New concepts, new data, etc.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데이터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은 must be communicated, 뭐 되어줘야 된다? 전달되어줘야 됩니다. 뭐에 관련해서? 형광펜 할게. In relation to 세모해주시고요. 이게 뭐뭐랑 관련하여 라는 뜻이야. 자, 뭐랑 관련해서? Their contemporary counterparts, 그들의, 그것들의. 여기서 이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밝혀내고 싶어하는 그 컨셉 있지. 그 컨셉에 당대의 counterparts, 별표에 이게 뭐냐면 대응물이거든. 이게 결국은 요 앞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야. 당대의 대응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A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A가 쓰이는 그 분야 있지. 그 분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 하나 더 쓸게요. Equivalent. 이거 철자 알아보기 힘들겠다. 지금 다시 써줄게. 이퀄런트가 대응물이란 뜻이야. 상대 똑같은 거. 그 다음 문장. The new information, 그 새로운 정보는 may demonstrate,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falseness of existing information. 자, existing information 부터 여기 형광펜을 딱 한번 해볼게요. 자, falseness 요거 어휘 조심해줘야 되고 그릇됨, 잘못됨, 무엇에 existing information 기존 정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요거 연결시켜볼게. 여기서의 기존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대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대응문, 즉 현대의 principle 요걸 얘기하는 거. 요렇게 연결되는 거 알겠니? 요거가 잘못됐어 라고 증명을 해야 자기의 새로운 정보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But 그러나 it must somehow 이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relate to 관련되다 관련되어져야 합니다. 어디에? The same phenomenon. 자, same 형광펜 해주세요. 같은 현상에 관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현상이냐? 같은 현상과 같은 conceptualization, 개념화. 기타 등등. 자, 그리고 나서 위치부터 괄호 묶어서 여기 앞에 있는 현상과 개념화를 설명을 해봅시다. 어떤 개념화냐면 the previous, 이전에, 즉 지금은 틀렸지만 이 사람이 틀렸다고 증명을 할 거야. 이전의 information, 정보가 did, 요거 형광펜 해주고 어법 조심해야 돼. 이때 did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relate를 가리키는 거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전의 정보가 관련되었었던 그 똑같은 현상, 똑같은 개념화랑 관련이 되어줘야 된다. So that,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Other interested scientists, 다른 흥미 있는 과학자들이 can appreciate,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뭐를요? 대절이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뭐가? It represents progress in science. 그것이. 자,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계속 뭐냐면 요 새로운 정보 얘기하는 거야. 과학자가 내놓는 그 새로운 정보가 represent, 나타낸다라는 거. 무엇을? 진보를. 어디에서? In science, 과학에서. 자, 여기도 형광펜 해주고 지금 쌤이 초록색으로 형광펜 하는 것들은 빈칸 추론이라든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읽어주시고요.
자, thus 따라서 형광펜 다시 해줘. 따라서 연결사 마지막 문장입니다. A sense of steady progress. 꾸준한 진보라는 느낌이. 자, 여기도 형광펜 해줘. 꾸준한 진보라는 이런 느낌이요. Is a fundamental characteristic. 근본적인 특징이다. 무엇이? 과학 연구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됐니? 그리고 the progressive consequences. 이러한 진보적인 consequences, 결과. 무엇에? 연구의 진보적인 결과는 must somehow, 어떻게든 be clearly communicated. 뭐 되어줘야 된다? 명백하게 전달이 되어줘야 됩니다. 됐지요? If, 만약, the research, 그 연구가 뭐 하려면 is to have its fullest impact. 여기서 be to 부정사는 뭐냐면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해줘. 그래서 만약 연구가 뭐 해야 된다면 its fullest impact, 그 온전한 완전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그 진보적인 결과는 명백하게 전달이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전달되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자기 정보만 딸랑 내놓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당대에 통용되던 그 원리 있지,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야, 이거 좀 틀렸지 않냐, 그래서 내 정보가 맞다라고 거기다가 끼워 넣어주는 거. 내용 좀 어렵지만 이해됐지?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밑에 잠깐만 쓰고 이 질문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자가 있어. 이 과학자가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어. 그래서 얘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지만 알고 있으면 뭐해. 그래서 뭐 다른 과학자들에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 대중들에게 알려주거나 세상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이거야. 자기가 이 새로운 정보를, 내 새롭게 이제 밝혀낸 이 정보를 그냥 다이렉트로 아무런 뭐 배경이나 이런 거 없이 야, A는 B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도 어떻게 돼? 물음표. 엥? 관심도 잘 안 가지게 되고 뭐가 이제 의미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필자가 원하는 건 이거지. 과학자가 요렇게 해줄 건데 다른 과학자, 대중, 그리고 세상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긴 할 건데 일단은 방향 자체가 화살표가 두 개가 나와야 되지. 왜냐면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인터랙티브라 그랬거든. 그치?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인 거야. A는 B야라고 했을 때 그게 뭐야라고 질문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요 방향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새 정보가 A는 B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얘만 가는 게 아니고 모두 같이 가야 돼. 다른 과학적 정보랑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과학적 정보가 뭐지? 당대의 뭐라고 돼 있죠? 여기서 당대의 대응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 과학적 지식 있지, 그거에 대응물을 같이 써주는 거고, 또 뭐라 그랬냐, 당대의 자기가 밝혀내고자 하는 그 과학의 주제 분야의 원리도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과학적 정보가 틀렸네, 그럼 니께 맞겠네 라고 하면서 과학이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 이해됐지?